대전 영시 축제 또 대전 전문 컨설팅의 밤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다시 뭐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시청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곳 대전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좀 감회가 새롭고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전과의 연이 좀 깊은 편입니다. 나름 저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제가 가까운 계룡 군악 의장대대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었고요. 심지어 너무 신기했던 게 왔는데 또 오늘 두 MC분 중에 또 박청희 아나운서 분과도 그때 당시에 MC로 함께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저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즐겁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조금 한 곡 불러드릴까 하는데 바로 권한곡이거든요. 데스샘의 무초라는 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권한곡으로 이렇게 계산하셔서 멋진 곡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가사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키스해주세요. 나랑 입 맞춰주세요. 그리고 더 가사에 깊게 들어가면 이 밤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근데 대전 영시 축제가 그렇잖아요. 꺼지지 않은 그런 즐거움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충청도에 가서 행사를 하면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없을 거다 하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론 계룡대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대전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대전의 자랑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지금 여기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많으실 텐데 뭐 이번에 특히 또 자랑스러운 우리 올림픽 국가대표 또 펜싱 선수 우리 오상우 선수도 대전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늘 제가 기억하는 거는 대전은 과학기술 도시다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말은 즉슨 또 대한민국의 이제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 그리고 1000년까지 이렇게 책임진 그럴 도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국을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의 그리고 저와 또 이 대전 이 세 군데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천년지기라는 곡 한번 이렇게 불러드릴까 합니다. 대전과 천년지기가 되고 싶은 저 손디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천년지기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대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벌써 이렇게 아쉽게도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특히 또 오늘 전문 건설인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노고를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삶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데 한번 이분들에게도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번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 결코 그냥 단순한 그런 만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넘어서 더 귀중한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또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만남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주기를 바라면서 한번 부를 테니까 같이 불러주실 거죠? 방금 뒤에서 들으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시던데 불러주실 거죠? 그렇다면
아, 참고로 마지막 곡입니다. 네, 이쪽을 못 들으셨을까? 마지막 곡이라는 얘기를. 네, 이쪽도 마지막 곡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남 여러분께 불러드리겠습니다. 금방. 급하게 예쁘게 외쳐주시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만나서 큰 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늘 저에게 힘주셔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오늘 많은 팬분들을 많이 와주셨는데 진짜 여기 있는 모든 가수들이 정말 잘 되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 성장하고 나중에 언제 또 대전에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곡인데요. 바로 제가 올해 또 불행운곡에서 감사한 웃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송가인 선생님의 곡 서울에 대한 곡인데요. 이 가사는 이제 서울사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의 고향에 성공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대전의 달인 것처럼 제가 언제 또 다시 이곳에 더 성공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힘차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달 들려드리고 이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손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멋진 우리 대전의 천년지기 손태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